아, 270페이지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이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부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에 대한 공시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그래서 배추밭에다가 배추씨를 심어서 배추가 몽글몽글 기어 나왔어요. 아직 수확할 때는 안된 거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요 배추밭의 배추를 한꺼번에 다 팔래요. 이거 우리가 뭐죠? 밭대기라고 하는데 매매죠, 매매.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매매니까 법률행위니까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를 이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배추밭의 배추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배추밭의 배추는 뭐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만으로는 뭐 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 방법,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이란 나머지 개념이에요.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공시 방법.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뭐죠?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결국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팻말을 세웠어요. 을 거, 이렇게죠. 그러면 요 배추밭의 배추가 을의 소유임을 대외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게 뭐죠? 명인 방법.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럼 뭐 이것도 뭐죠? 명인 방법.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권리자가 을의 소유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갑이 을에게 판 것이 배추밭의 배추가 아니라 수목, 나무인 경우는 문제가 돼요. 물론 나무도 수목도 배추밭의 배추처럼 명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요 팻말보다 뭐가 더 오래 가요? 수목이 더 오래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 2년만 지나도 팻말에 써 있는 글씨는 뭐죠? 퇴색되고 안 보이게 되는데, 수목은 뭐죠? 20년, 30년, 100년도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으로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죠.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수목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으로도 거래할 수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할 수도 있어요? 등기로 거래할 수 있는데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 수목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명인 방법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가 가끔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냐면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명인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양도담보라는 건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물건도 다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한 거예요. 뱀장어도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다고 그죠? 따라서 명인방법으로 뭘 이전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명인방법으로 수목에 대해서 양도담보가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소멸이 나와요. 자, 연습입니다. 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1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돼요.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되는 것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단독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멸실되는 순간 등기 없이 물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 하단에 2번에서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물권 중에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뭐냐면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다른 물권, 소유권, 점유권, 담보 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는데 그 기간은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그러면 용익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용익물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20년이 되는 순간 용익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용익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다시 한 번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20년 시간의 경과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20년이 되는 순간 뭐가 돼요? 물권이 소멸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 저번 주에 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또 뭐가 나와요? 물권의 포기가 나오죠. 자, 포기하면 물권이 소멸돼요. 이것도 저번 주에 했습니다. 등기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아, 제가 그것까지 했죠. 방치된 자동차까지 떠들었는데. 그죠? 포기는 단독행위잖아요. 법률행위잖아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묘한 게 뭐냐면 자꾸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제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행위가 아닌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물어보 이렇게 설명드렸으면 등기해야 되냐 할 필요 없냐는 물을 여쭤보면은 법률행위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꾸 그냥 무작정 뭐예요? 그냥 감으로 등기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외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약이나 단독행위처럼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 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 합니까?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혼동이 나오죠. 혼동은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교재 읽어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고요. 더더군다나 시험 문제가 보통 혼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례로 나와요. 그래서 교재 안 읽으셔도 돼요. 읽지 마세요.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고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도구를 간단하게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정리해 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기억할 것은 아니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기억할 거 많지 않아요. 일단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주체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불필요한 거,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굳이 뭐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전세권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혼동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제가 이 아파트 임차권자거든요. 열심히 저축을 해서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등기하는 바람에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임차권은 자동으로 뭐가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왜요? 임차권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둘 중에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집은 어떨까요?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사유이다. 좀 적어놨는데 아닌 것 같아? 전세권은 물권이죠.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죠. 공통되잖아요. 물권이든 채권이든 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을 때 쓸모없는 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게 뭐예요? 혼동이고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니까 채권도 뭐에 걸려요? 혼동에 걸리잖아요. 따라서 공통된 소멸사유이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예외도 할 수 있어요.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필요하면 여전히 필요하다면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그러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여전히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거든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 어떨까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해서 전세권을 가질 수 없다. X가 되겠죠. 아, 왜 또 푸니가 또 그래. 지금 보시면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안 없어지면 이 사람은 소유권도 있고 무엇도 있는 거예요? 전세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무엇을 중복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전세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럴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1순위가 값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는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돈을 더 주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진다면 갑은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왜요? 얘가 1순위자가 돼서 경매가 되면 을이 돈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권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전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죠?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뭐죠? 혼동인데. 만약에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전부고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돼요. 요 광업권이 왜 혼동되지 않는지는 소유권 할때할 거고, 점유권이 혼동되지 않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제가 이 안경을 쓰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돈 주고 샀어요. 그럼 저는 점유권도 있고 무엇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있는 거지.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점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점유권은 권리의 성격상 뭐 되지 않아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교재 보지 마시고요. 연습하는 의미에서 대표예지만 풀어볼 거예요. 276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지가 나옵니다. 276페이지 뭐죠? 대표예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럼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였어요? 저당권. 나중에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므로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부터 볼게요. 3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을 위해 저당권을 취득하면까지 끊어볼게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상권에 뭐가 설정돼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무엇도 가지고 있냐면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저당권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당권은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따라서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 항상 머릿속에 뭐죠? 쓸모없으면 뭐가 돼요? 소멸한다는 걸 가지고 가셔야죠. 4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였어요? 지상권이고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근데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조로 되어 있을 때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 소멸될 권리가 뭐예요?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제 소유권. 자, 지역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 뭐 승역지 이런 거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굳이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지역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에요. 2번 보시면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A가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B가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A가 만약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된다면 요 A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B라면 요 저당권은 소멸돼야 되겠죠. 왜요? 얘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가 없잖아요. 따라서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려고 하면 끝도 없고요. 이 정도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점유권으로 갈 겁니다. 자, 점유권에서 282페이지에 점유권이죠. 자, 의의가 나옵니다. 훔쳤든 뺏었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따라서 제가 안경을 쓰고 있다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죠?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심할 것은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킨 위인 본권, 소유권과 뭐죠? 구별하셔야 된다.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돈 주고 산 것이라면 정당화시켜준 이유는 뭐죠? 소유권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더라도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뭐가 없을 뿐이에요? 소유권이 없을 뿐인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2번입니다.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훔친 놈한테도 권리를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강도짓을 한 놈한테도 뭐예요? 권리를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넷 댓글 보면 어떻게 해요? 때려주기도 시원찮을 놈들인데 다 뭐죠? 점유권을 뭐죠?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놈이 뭐가 이뻐서? 자, 점유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놈이 이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리라는 것이 통솔의 입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강치 뺏어갔어요. 뺏어가서 현재 을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을은 강도짓을 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점유권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을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을이 갑의 카메라를 뺏었다라는 소문이 들면 을에게 뭐죠? 개떼같이 달려들게 되는 거죠. 왜요? 을에게 뭐죠?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이 뺏어갔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병한테 개떼같이 달려들고, 정이 뺏어가면 뭐죠? 정한테 뭐죠? 개떼같이 달려들고. 저는 이거 보면 어디서가 떠올리냐면 야구장이 떠올라요. 야구장에 파울볼 날아가면은 막 서로 잡으려고 난리잖아요. 저는 가끔 가보면 야구장이 제 쪽으로 오면 전 무섭더라고요. 근데 막 소리도 나는 것 같아요. 위위 하면서, 그죠? 근데 막 애든 어른이든 막 잡으려고 난리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잡으면 뭐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거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그냥 뭐 지 죽을지도 모르고 달려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현상이 야구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져도 뭐죠? 문제인데, 이것이 막 골목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이뻐서 얘한테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인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연역해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적 요소가 나와 있는데 가해평 전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연역 같은 건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미로.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언제냐면 고대입니다. 고대. 고대 유럽은 발전된 나라가 뭐죠? 로마죠. 그죠? 고대 로마는. 그죠? 그 위에 있는 독일 놈들, 게르만족은 완전 쌍 무식한 놈들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뭐예요? 게르만족들은 막 쇳불 투구 입고 다니고 막 뭐 저 천도 없어서 그죠? 옷감도 못 짜가지고 뭐죠? 가죽 들고 다니고 무기는 뭐죠? 몽둥이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놈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놈들이다 보니까 요 게르만족이 깨우침을 얻으면서 자기들도 뭐죠?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뭐죠? 발전된 나라였으니까 로마법을 가져다가 지네 나라 법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지네 나라 법에는 로마적 요소와 뭐가 있겠어요? 게르만적 요소가 혼합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법이 세조가 만든 경국대전이거든요. 근데 경국대전은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조선시대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발전된 나라가 누구였어요? 중국이었으니까. 중국의 법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법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법 안에는 중국적 요소와 우리나라적 요소가 뭐가 돼요? 혼합이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독일 민법도 결국은 로마법을 가져다가 진해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뭐죠? 혼재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절대로 시험에 안 나는 부분이니까 박스 같은 거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에 의해서 1번. 점유권 또 나와 있네요. 훔쳤든 뺏었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조심할 것은 2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구별하셔야 된다. 왜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뭐죠? 본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요? 점유권이 있고, 그 아파트에 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소유권이라면, 점유할 수 있게 하는 권리는 뭐죠? 본권인 거고, 점유권과 뭐죠? 다른 것이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점유의 개념 해가지고 사실상의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상 지배가 뭐냐? 관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하단에 보시면 점유권을 갖겠다라는 적극적 의사는 필요 없지만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예요. 근데 이것도 학설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훔쳤든 뺏었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이 정도인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대표 예제해가지고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눈에 확 들어오시죠? 5번 뭐예요? 철저한 자.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되지만 훔쳤으니까 정당화 시켜준 이유는 뭐가 없어요? 본권이 없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관념화가 나와요. 민법이 참 재밌지 않아요? 오늘 점심은요, 2시부터 먹습니다. 2시부터 3시. 이유는, 좀 늦게 먹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루가 빨리 가요. 이거를, 점심을 너무 빨리 드시면, 오후 시간이, 우리가 오늘 5시에 수업 끝나잖아요, 그죠? 5시. 오후 시간이 너무 길어지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좀 늦게 먹으면, 몇 시간만 견디시면 돼요? 2시간만 견디시면 되기 때문에 점심 뭐죠? 2시에 먹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므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가 돼야 돼요.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요. 그럼 이게 두 가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첫 번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는 점유 보조자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점유 보조자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점유 보조자예요. 누구냐? 법조문 제가 읽어볼게요. 195조입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 파출부가 떠오르시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오르면 돼요. 그러면 가정부나 점원은 사실상 지배해도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지배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부가 뭐 예입니다. 저는 그렇진 않지만 저희 집에 가정부가 계세요. 그러면 저희 집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가정부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점유권이 없다. 왜냐하면 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은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에 뭐가 될 수 없냐면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되죠? 점유자이어야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교재 보자고요. 자,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근거 한번 보시고 2번 성립요건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4번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것. 다시 말하면 가정부나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타인을 위한 것이고요. 4번 점유보조관계에서 뭐 고용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3번 점유보조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서 4번 부부가 나옵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인데 뭐냐면 처가 점유보조자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남편이 처에게 지시 명령을 해요. 그죠? 요즘엔 오히려 누가 더 지시 명령을 많이 해요? 처가 남편에게 많이 하죠. 제가 오늘 이제 토요일 날이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이렇게 수업을 나오면 마음이 더 편해. 왜냐하면 주말에 집에 있어 봐야 괜히 막 사람을 막 괴롭히고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솔직히 남자들 입장에서 주말에 집에 굴러다니기, 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굴러다니기거든요. 그죠? 굴러다니다가 TV도 보다가 뭐죠? 뭐 이렇게 최고인데 굴러다니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럼 어떻게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돈 주고 산 TV인데 제가 함부로 못 봐, 그죠? 요새 또 제 차가 또 중국 드라마에 또 필이 꽂혀가지고 중국 방송. 그래가지고 그걸 봐야 돼. 만약에 그걸 안 보면 막 짜증내고 막 그러니까 옆에서 막 보기 싫어도 막 샤라샤라 하는 걸 듣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요새는 오히려 지시명령을 누가 더 많이 해요? 처가 많이 하죠. 근데 왜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처든 남편이든 뭐인 건 아니에요? 점유보조자인 건 아니에요. 왜요? 말이 그렇지 뭐죠? 부부는 뭐가 아니에요? 지시명령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사건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인데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남편 명의로. 근데 이 갑이 자기 와이프 몰래 아파트를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아파트를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이제 완전히 와이프한테 걸리면 뒤지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튀었어요. 잠적을 해버리고 요 병은 이제 어떻게 아파트를 샀으니까 흐뭇한 마음으로 이사를 하겠죠? 이사를 와가지고 들어올랬더니 이상한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아줌마는 누구세더니 지가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한테 샀으니까 나가라더니 이 아줌마가 못 나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병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뭐죠? 나가라는 의미에서 뭘한 거예요?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더니 을 스스로가 나는 점유 보조자임을 을 스스로가 뭐예요? 주장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논리가 발생하냐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수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만약에 처가 점유 보조자라고 평가된다면 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 스스로가 자기가 뭐임을 주장한 사건이에요? 점유 보조자임을 주장하면서 나에게 나가라고 뭐할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처든 남편이든 점유자이고 점유 보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의 을에 대한 청구는 뭐죠? 적법하고 가능하고 을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판결입니다. 무슨 말이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부부는 남편이든 처든 뭐가 아닙니까? 점유 보조자가 아니므로 처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뭐죠? 정당하고도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말씀을 드리면 1번은 처를 점유 보조자로 봐요. 1번은. 그 일본은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그죠?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재미로 말씀드리면 걔네들은 왜 철을 점유 보조자라고 보냐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일본 놈들이 그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재미로 말씀 이게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잘 기억하시죠, 그죠?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그 마을에 남자가 씨가 마르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아버님도 강제징용 피해자신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도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본은 거의 뭐 그냥 웬만큼 움직일 만하면 다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온 마을에 뭐가요? 남자가 씨가 마르고 온통 뭐예요? 여자들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마을에 뭐죠? 어르신들만 계시겠죠, 그죠? 어르신들 좋은 의미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집들마다 먹을밖에 없어요. 여자분들밖에 없으니까. 이분들 중에 좀 약간 좀 특이하신 분들은 요 어르신들을 집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마을이 뭐예요? 남자라고는 뭐죠? 씨가 마르고 노인네밖에 없으니까 이 여자분들이 그 어르신들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뭐죠? 바람을 피우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일본도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를 처벌했거든요. 근데 간통죄는 뭐냐면 친고죄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뭐가 있어야 돼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요런 사람들을 뭐요? 간통죄로 처벌을 해야 이런 것을 뭐요? 중단시키고 금지시킬 수가 있을 텐데 간통죄로 처벌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남편의 뭐요? 고소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막 전쟁터에서 뭐죠? 막뭐 그죠? 막그뭐 가미가지 뭐냐 가지고 막 죽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정부가 아 당신 부인이 바람 폈으니까 고소해 주라고 이렇게 뭐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피게 되냐면 처는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므로 처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주구에 들어왔더라도 요거는 뭐예요? 주거 침입죄라는 논리를 펴요. 그래서 처는 독자적으로 우리 집 들어오세요라고 뭐할수 없는 주체예요? 승낙할 수 없는 주체니까 처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주거 침입죄로서 요 어르신들을 뭐 하게 되냐면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역사적으로 처를 뭐로 보고 있어요? 점유 보조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처도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뭐로 봅니까? 점유자로 봅니다. 재밌으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4번. 법인의 기관, 뭐, 이사 등을 말하는데요. 물론 점유 보조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풀거나 점유권을 공부할 때뭘 대입시키면 안 돼요? 소유권을 대입시키면 안 돼. 자꾸 이거를 본능적으로 뭘 대입시키냐면 소유권을 집어넣어서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인 거예요? 점유보조자인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죠. 교재에 나와 있는 예가 뭐냐면 아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박이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마트에 가가지고 딸랑이를 사다 줬어요. 그럼 그 딸랑이는 엄마 거예요? 아이 거예요? 아이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명백히 내가 너에게 3년간 빌려주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이쁜 딸, 딸랑이 사준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그 딸랑이 누구 거예요? 아이 거예요. 아이가 소유자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 흔들죠. 밤늦게 막 흔들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시끄러이 집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뭐 합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뭐인 거예요?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뭐가 될수 있습니까?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효과는 요거죠.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만, 점유보호증권과 물권적 총괄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이 간접점이죠. 자, 간접점유는 사실상 지배라는 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뭐죠? 간접점유자예요. 누가 그러느냐? 법정 볼게요. 194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그럼 합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거든요. 그러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고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은 뭐 하잖아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뭐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점유권 인정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임대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간접점유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임을 알수 있어요? 임대인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죠? 간접점유자다. 이렇게 되고요. 내용은 반대예요. 자,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면 자력구제권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도 뭐란 얘기죠? 점유자란 얘기니까 뭐가 될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 직간접을 불문한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간접점유자도 모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재 보시면 개념 나와 있고 기능 이유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성립 요건 해가지고 가. 특정인이 직접 점유해야 된다. 나 점유 매개관계인데 점유 매개관계란 말이 어려우면 임대차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되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단에 보시면 3. 간접점유자의 지위해가지고 가 간접점유자의 지해서 1. 점유권자 점유권이 있다. 따라서 우측에 맨 위에 2번 점유보호증권도 인정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요,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임대인이고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을은 뭐가 되겠어요? 임차인이겠죠. 물론 임차인은 이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뭐예요? 점유자인 거죠. 근데 을만 점유자냐? 갑과 같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사람 우리가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 간접 점유자에게도 뭐가 인정된다는 거죠?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요. 갑과 구별하기 위해서 뭐죠? 직접 점유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볼 것은 요 하나의 건물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 있어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셀까요? 그죠? 직접 점유자 점유권이 더 센 겁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을이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갑이 술 처먹고 자빠져 자고 있으면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가지고 갑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갑이 집주인이 자신의 점유권을 가지고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한테요?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니까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가지고 지가 살고 있다면 요 갑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인 거예요. 따라서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되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퀴즈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우측의 메뉴입니다. 이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요?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이게 원칙이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을 받을 수가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라고 판례는 좀 이따 설명 드릴 것이고 그 다음 3번 간접점유자에게 뭐는 없죠? 자력구제권은 없죠. 그 다음 4번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는 요겁니다. 직접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간접점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직접점유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는데요. 요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점유권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대전에 있는데 서울에 계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무엇도 상속이 돼요? 점유권도. 그럼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
다시 말하면 상속은 무엇도 승계시킵니까? 점유권도 승계시킴으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됩니까? 점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대표해지가 있죠. 풀어보죠.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인데 중요하진 않고요.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맞죠? 3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맞죠? 왜요?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입니까? 4번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죠? 왜요?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니까요. 5번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점유의 종류를 보도록 하죠.